Hello everyone, 안녕하세요. 유차 어때? 정대리입니다.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날씨가 너무 좋은데요. 좋은 날씨에 좋은 차량으로 한번 보답해보자. 외부로 나왔고요.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 대형 플래그십 세단 한번 준비해봤습니다. 오랜만에 이 차량 준비하는데 정말 관리 잘 돼 있는 차량이고요. 거기에 또 전차주의 드레스업까지, 그 다음에 외관뿐만 아니라 실내까지도 더 멋스럽게 꾸며놓은 차량으로 준비해봤습니다. 오늘 제가 준비한 차량은 BMW의 플래그십 세단, 바로 7시리즈 740Li F바디 차량을 한번 오랜만에 준비해봤는데요. 바로 저희 유차 어때 판매 금액부터 설명드리도록 할게요. 저희 유차 어때에서 준비한 금액 1249만원에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이 차량 스펙 간단히 설명드리면 2009년에 등록한 2010년식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99,000km, 정말 짧은 주행거리와 중고차 성능기록 부상 단순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의 7시리즈 740Li 차량으로 준비했는데요. 이 BMW가 자랑하는 그 실키6 엔진이 들어가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거기에 내구성하며 거기에 출력과 연비 효율성까지 크게 부담 없이 즐길 수 있는 데일리 플래그십 세단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이렇게 스펙과 가격까지 설명드렸습니다. 일단 1,000만원 초반선으로 준비해봤어요. 가성비 넘치는 차량이에요. 뭐 신차 가격은 1억이 훌쩍 넘었던 차량이지만 이제는 진짜 10분의 1도 안 되는 금액대로 만나보실 수 있는 차량이고요. 일단 앞면부를 보시게 되면은 앞면부에서 일단 그릴도 요 차량 컬러와 동일하게 이렇게 블랙 그릴까지 잘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라이트 보시면은 바뀐 라이트입니다. LCI 라이트로 적용된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일반 라이트, 기존의 라이트 같은 경우 되게 그 호박등 노란불이 들어오는 그 라이트라면 요 같은 경우는 지금 어댑티브 LED 라이트로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요런 부분도 확실히 매력적인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지금 크게 백화 현상도 전혀 없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지금 아래 보시면 전방 감지 센서도 모두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전체적인 컨디션도 아주 깔끔한 모습 보여주고 있어요. 그 다음에 옆으로 넘어서 옆에 보시면 옆에도 휠도 지금 순정 휠로 잘 들어가 있는 모습, 크게 기스도 없는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타이어 컨디션도 반 정도, 5, 60% 정도 남아있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측면으로 넘어서 측면 보시면 또 I 차량이 아니라 LI 차량이에요. 롱바디 차량이어서 확실히 전장의 긴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 뒷도 확실히 긴 모습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또 7시리즈 이렇게 플래그십 세단 하면 또 빼놓을 수 없는 옵션이 있죠. 바로 요 소프트 클로징 시스템. 예, 소프트 클로징 시스템까지 4쪽 다 확인해봤거든요. 작동 상태 상당히 좋은 모습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쪽도 보시면 여기도 뒤에 휠도 순정 휠에다가 휠기스 전혀 없는 모습과 뒷타이어도 역시 앞타이어 동일하게 반 정도 남아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뒤로 넘어와서 뒤에도 보시면 뒤에도 군더더기 없습니다. 아주 깔끔하죠. 거기에 전체적인 듀얼 머플러까지 들어가 있고 후방 카메라, 후방 감지 센서 들어가 있는데요. 살짝의 스크래치는 조금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그건 참고해주시고 전동 트렁크 한번 열어봐드릴게요. 지금 트렁크 작동 상태도 아주 양호한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청결도가 끝내주네요. 진짜 청결합니다. 네, 컨디션도 너무 좋고 그 다음에 공간성으로 봤을 때도 넉넉한 트렁크 공간성까지 만나보실 수 있고요. 지금 버튼 하나로 작동 잘 되는 전동 트렁크도 보셨고요.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또 이쪽도 보시면 여기도 외관 컨디션 전반적으로 깔끔합니다. 휠기스는 진짜 전혀 없네요. 네, 휠기스 전혀 없이 아주 깔끔한 모습과 전체적인 외관에서 봤을 때 이 7시리즈만의 포스, 네, 정말 스포티하면서 거기에 또 중후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라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이렇게 외관 한번 살펴봤는데 바로 실내 한번 들어가 보도록 할게요. 네, 실내로 들어왔습니다. 운전석 한번 앉았고요. 일단 실내 컨디션도 정말 좋아요. 그 다음에 이 차량도 진짜 전차주가 되게 액세서리 부분도 더 깔끔하고 더 세련된 느낌이 드는 그런 액세서리로 꽉 차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기에 또 추가적인 F바디에 조금 아쉬웠던 부분을 업그레이드 시킨 모습까지 볼 수 있는데요. 바로 시동 먼저 불어보도록 할게요. 엔진 컨디션도 정말 정숙하고 좋아요. 그 다음에 3000cc 실키6 직렬 6기통 휘발유 엔진입니다. 짧은 주행거리까지 자랑하고 있는 차량인데 거기에 또 F버드에 말씀드렸던 아쉬운 부분, 그게 바로 앰비언트 라이트예요. 근데 이 차량 같은 경우 보시다시피 앰비언트 라이트가 쭉 이렇게 순정 느낌으로 장착이 되어 있기 때문에 실내에서도, 그 다음에 야간에 운전할 때는 더 감성적인 부분을 느낄 수 있다라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차량이고요. 이제 옵션으로 설명드리면 운전석 조수석 전동 시트 뿐만 아니라 운전석 조수석 메모리 시트까지 모두 적용이 됩니다. 모두 메모리 시트까지 적용이 되고 그 다음에 위로 올라가게 되면은 빠짐없이 선루프, 네, 선루프도 들어가거든요.
지금 뭐 커버부터 해서 다 전동식으로 작동되고 있는데 잡소리 전혀 없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잘 작동되는 썬루프까지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넘어갈게요. 넘어가서 여기로 보시면 ECM 룸미러 들어가 있고요. 여기는 블랙박스 지금 앞뒤 2채널, 그 다음에 이쪽으로 보시면 하이패스 단말기까지 들어가 있거든요. 그래서 액세서리 부분도 이쪽에 꽉 차있는 모습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핸들로 넘어올게요. 핸들로 보시면 핸들도 이렇게 액세서리 부분 다 좀 마감을 좀 더 세련되게 붙여놨고요. 오른쪽으로 보시면 핸즈프리 기능, 음성 인식 버튼, 볼륨 버튼, 모드 버튼 들어가 있고 왼쪽으로 크루즈 컨트롤 레버까지 들어가 있는 모습. 뒤쪽에 잘 보이실지 모르겠지만 핸들 열선 버튼 이쪽으로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전동식 텔레스코픽 기능. 예, 지금 위아래, 앞뒤 네, 작동 잘 되는 모습까지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 다음에 계기판 한번 보여드리면 계기판에도 지금 보시다시피 실킬로수가 99,184km예요. 정말 짧은 주행거리와 RPM 게이지도 아주 정상적인 모습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위로 올라가면은 BMW의 자랑이죠. BMW의 자랑하는 옵션 바로 헤드업 디스플레이. 예, 헤드업 디스플레이 HUD 기능까지 모두 적용되어 있다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네, 이렇게 순정 내비게이션도 보실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후진을 놓게 되면 이렇게 후방 카메라, 그 다음에 핸들과 연동되는 가이드라인까지 이렇게 만나보실 수 있는데 그뿐만이 아니라 이 차량 같은 경우 안드로이드 오토까지 이렇게 장착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요거는 카플레이, 그 다음에 요거는 아마 안드로이드 오토일 것 같아요. 요런 식으로 해가지고 연결을 해서 사용할 수 있는 요런 편의 옵션까지 모두 적용이 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중간에 또 아날로그 시계, 그 감성적인 부분을 채워줄 만한 그런 시계까지 이렇게 붙여놨고요. 그 다음에 그 안쪽으로 보시면 듀얼 프로토 에어컨 들어가 있고, 그 다음에 7시리즈 하면 또 요런 옵션 다 들어가 있습니다. 통풍 시트, 열선 시트, 운전석, 조수석 모두 들어가 있는 거 확인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아래쪽으로 쭉 내려오시면 이쪽에도 전자식 기어 노브, 전자식 파킹 브레이크, 오토 홀드 기능, 그다음에 카메라 버튼, 파킹 어시스트 버튼, 드라이빙 모드 버튼, 아이드라이브 시스템까지 모두 들어가 있는 모습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여기 버튼이 한 개 있거든요. 요거를 호기심에 눌러봤는데 요게 컬러를 바꿀 수 있는 버튼이네요. 요런 식으로 앰비언트 라이트 색깔 변경까지 됩니다. 요런 추가 옵션 면에서도 디테일하게 잘 꾸며놨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전체적으로 앞자리 공간 살펴봤고요. 이제 뒤로 넘어와서 상석인 뒷자리 한번 앉아보도록 할게요. 네, 뒷자리로 넘어왔습니다. 2열 한번 앉았고요. 일단 상석, 예, 상석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공간성 말할 필요도 없어요. 정말 널찍한 뒷자리 공간성이고요. 착자감, 시트 포지션 모든 부분에서 정말 만족할 만한 뒷자리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뒷자리에 당연히 전동 시트 모두 들어갑니다. 메모리 시트 기능까지 모두 들어가는 차량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렇게 예, 모니터 빠짐없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뭐 내비게이션 아니면 뭐 라디오 기능, 오디오 기능 이렇게 컨트롤이 다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독립식으로 다 컨트롤이 가능하기 때문에 이런 편의 옵션까지 모두 들어가 있고요. 그 다음에 뒷자리도 보시면은 이쪽 중간으로 이렇게 공조기인 듀얼 프로토 에어컨, 그러니까 포존이죠. 포존 에어컨이 들어가 있고 뒷자리도 앞자리에 동일하게 통풍 시트, 열선 시트 모두 들어가요. 이렇게 프라이빗한 공간까지 마련해주는 이런 사이드 커튼, 그 다음에 뒤에 커튼까지 전동식으로 모두 들어간다는 거, 진짜 요즘 플래그십과 비교한다 하더라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프리미엄한 뒷자리 공간성까지 만나보셨습니다. 이제 앞으로 나가서 엔진로 한번 열어보도록 할게요. 이제 총평에 앞서서 엔진로 한번 열었고요. 바로 엔진 소리도 한번 들려드릴게요. 확실히 직렬 6기통은 직렬 6기통입니다. 저희가 흔히 말하는 그 CLK6, 요런 게 진정한 CLK6 엔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다시 한번 스펙까지 설명드릴게요. 2009년에 등록한 2010년식 모델이고요. 주행거리 99,000km, 짧은 주행거리와 중고차 성능기록보다 단순 교환만 있는 무사고 차량의 BMW 플래그십 세단, 바로 F-Body 7시리즈 740Li 차량으로 오늘 오랜만에 준비해봤습니다. 감성적인 부분을 채워줄 수 있는 앰비언트 라이트, 거기에 안드로이드 오토까지 정말 완벽한 차량인데요. 오늘 제가 준비한 이 차량, 저희 요차대 판매 금액 1,249만원에 준비해봤습니다. 네, 1,000만원 초반대로 만나보실 수 있는 7시리즈 이렇게 준비해봤고요. 이 차량에 대해서 좀 더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시거나 구매 의사가 있으신 분들, 위에 보이시는 저희 요차대 대표번호 연락주세요. 저희 아니면 이대리가 친절하게 상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이 차량 구매로 원하시는데 방문이 어려우신 분들 주저 말고 연락주세요. 저희 전국 특송거래도 가능하고요. 그 다음에 이 차량 이외
외에도 정말 다양한 차량들 취급하고 있습니다. 원하시는 차종 있으시면 아래 있는 저희 유튜브 댓글이나 위에 보이시는 저희 대표번호 연락주시면 추가적인 상담도 저희가 언제든지 친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오늘 영상도 마무리 짓도록 하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모습, 더 좋은 리뷰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영상도 끝까지 시청해주시면 나가시기 전에 잊지 마시고 구독과 좋아요, 거기에 알람 설정까지 눌러주고요. 저는 또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유차 어때 정대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바이바이.